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전일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투톱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어제는 외국인이 1,814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점이 매수 심리를 자극을 했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닛 옐런 방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LG화학도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KT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도 보겠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7월에 들어서 이날까지 기관 투자자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15거래일 동안 3번을 제외하고 매거래일 순 매수세를 기록한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어제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네요. 네, 그리고 플랫폼주들 쪽으로도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유가와 2차전지 관련한 SK이노베이션도 올렸습니다. 또 게임주 쪽에서는 크래프톤에 관심을 보였고요. 또 이마트가 이번에 뭐 폐지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계속 연일로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실적 우려감이 있습니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금융주를 향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번에 외국인이 KB금융 쪽에서 발을 빼내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배당 매력을 갖고 있고 또 5G 중간 요금제로 떠올랐었던 SK텔레콤도 매도를 했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은 게임주들 중에서는 NC소프트 쪽에서 발을 빼냈고요. 마지막으로 후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좀 다르게 삼성전자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매도 전환한 종목이고요. SK텔레콤 동반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S5일,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유가 관련해서 S5일이 이 기관 쪽에서는 수급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2분기에 부진한 실적 영향에 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2분기 실적을 살펴봤을 때 영업 손실이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적자 전환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전지박 부문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흑자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는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때 하락세를 연출한 솔루스 첨단 소재가 특징주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 모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죠. 네,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LNF와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소재주들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주들 쪽으로도 관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휴마시스가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휴마시스 쪽으로도 관심이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보겠습니다. 기관 보시면 마찬가지로 LNF 동반 매수한 종목이고요. 나노신 소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아프리카 TV까지도 계속해서 매수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 외국인이 시젠 쪽에서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시젠 역시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서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어제는 대규모 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개별적인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모멘텀으로 최근에 급등했었던 비덴트 쪽에서도 외국인이 발을 빼내면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BNC, 메지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보겠습니다. 기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에코프로 쪽에서는 기관이 수익을 챙겨갔네요. 네, 그리고 루닛과 다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는데 일단 다올 인베스트먼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토스 운영사의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함께 탄력을 받았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 기관이 매도한 종목이 되겠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이 루닛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전에 기대감은 낮았던 종목인데 어제 상장 첫날 상승 가도를 탄 것은 루닛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만 이 기관 쪽에서는 루닛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이 국내 출시가 좀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 바이오니아가 개발을 하고 있는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인 코스메르나가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안정성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독일과 다르게 국내 식품의약청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바이오니아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바이오니아가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는 유럽 등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쪽에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게 될지 그리고 국내에서의 결과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니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보시죠. 오늘 주요 일정이 좀 많은데요. 대부분 일단은 실적 발표 관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권역 본부장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현대차와 기아 최고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들이 올 하반기에 생산 및 판매 전략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국내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이런 금융지주들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관련 주들까지도 실적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고 오늘도 체크포인트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